독일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직지에 영향을 받았다는 다큐 영화가 직지 코리아에서 공개됐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을 연출한 정지영 감독이 제작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선 직지를 우연히 알게 된 캐나다인 데이빗 레드먼. 어떤 거대한 세력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독일계 한국인 명사랑과 함께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비밀을 찾아 유럽 여행에 나섭니다. What is Gigi? It's the book, the oldest printed book with movable metal type. 영화 부러진 화살을 연출한 정지영 감독이 제작에 나선 다큐멘터리 금속활자의 비밀입니다. 구텐베르크보다 앞서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한 프랑스인이 있었다는 사실, 또 고려의 직지가 유럽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을 두 남녀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 긴박한 추적의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런 주장은 많이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없어서 그것을 한번 증명해보자는 어떤 취지가 좀 있었거든요. 제작사는 이 영화를 각종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고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고, 그렇지만 서양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금속활자의 비밀은 모레까지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무료로 먼저 공개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